꼬질꼬질해진 차를 오늘 처음으로 세차를 해보겠습니다. 세차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그럼요. 전용 세차장 왔습니다. 역시 평일이라 널널하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차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폼 차고 처음 세차하는 건데 제거. 유박 제거하고 발수 코팅을 할 거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염도를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버그. 네, 버그. 벌레의 시체들 오염된 것들. 누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어가지고 아 진짜 찝찝해 죽겠어요. 진짜 매너가 똥이에요. 먼지들도 좀 많이 쌓였고 이제 방금 은행 갔다 와서 시켜야 돼. 네. 세차를 하기 전에 방금 이제 운행하고서 30분 이상 달렸으면 바로 물 뿌리시면 안 돼요. 특히 이 브레이크 여기가 지금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만지면 들 정도거든요. 물 붓는 순간 바로 변형 가는 순간 이제 정비를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시키는 거 한 5분 10분만 있으면 많이 식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뭐 오늘 세차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 네. 스펀지 바게트 바게스 바게트 바게트라면 되지. 나머지는 닦을 때 쓸 거 드라잉. 세차 사고 처음 보충시키는 거죠? 예. 워셔액을 구매할 때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두고 사시나요? 저는 그냥 수원 같습니다. 제일 낫더라고요. 제일 잘 지워지고 신성도 제일 좋고 돌리면 잘 들어갔죠. 오, 우리가 탄 지 얼마나 됐지? 이제 보름. 일주일? 보름이나 됐어? 생각보다 많이 됐네. 더 클라스에서 쓰는 요 코팅제 카샴푸 쓸 거고요. 카샴푸. 그리고 오늘 발수 코팅을 위해 쓸 거. 발수 코팅. 그리고 이제 다 하고 난 뒤에 쓸 나노 코팅제 도장면에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만 쓸 겁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쓸 거예요. 타이어 광택제. 타이어 광택제 뿐만 아니고 검은색 플라스틱 가니쉬 이런 데도 다 바를 수 있어요. 엔진이 식는 동안 대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동안 지금 엔진에 있는 물자국들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먼지들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다 식었는지 손을 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네, 만지면 안 뜨거운데 그냥 미지근하면. 저는 하기 전에 샤워 세차를 먼저 합니다. 샤워 세차. 간단한 이물질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부 세차. 하부 세차. 세세한 부분까지 세차를 진행하는데 위에서 밑으로 그리고 뒤에서 앞으로 물을 뿌렸습니다. 세차 물을 뿌리고 그런 다음에 버블건인가요? 예, 버블을 씁니다. 버블 뿌려놓고 불려놓겠네요. 네, 불려놔야 돼요. 버블도 위에서 아래로. 버블은 뭐, 예. 네. 이제 몇 분 정도 불려주나요? 뭐 대략 한 5분 정도 뭐 할 동안 디테일링을 할 겁니다. 아, 디테일링이요. 스펀지로 닿지 않는 곳. 아, 스펀지로 닿지 않는 곳을 부드러운 세차용 솔로 디테일하게 닦아내줍니다. 요 정도 양으로 네. 카샴푸 뭐 넣고 넣어주세요. 흥분입니다. 네, 디테일링이 끝나고 나면 거품을 제거해주네요. 예. 카샴푸 스윗.
남아있는 물로 재빠르게 카샴푸를 만들었네. 응. 역시 순발력. Here we go. 정성이다, 정성. 피부가 안 돼? 아니, 열쇠 가지고서 트렁크에 가면은. 어, 자동으로 열려. 진짜? 짐 갖고 있는 줄 알고. 아, 그래? 어. 뭔가 모션이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가 알아서 열어버리는 거야? 어. 5차 정도 서 있으면? 어, 빨리 와야 돼요. 아. 슉슉슉슉. 빨리 누워, 오케이. 됐어. 아, 그렇구만. 뒤에서 5초 이상 서 있으면은 양손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해석을 해서 자기가 알아서 열어주는 거야? 네. 아, 세차할 때는 꼭 키를 넣고 하자. 어. 키는 많이 가할 필요가 없어. 모르네. 그냥 엄청 진심. 내가 처음에 세차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엄청 용쓰면서 닦아가지고 팔이 얼마나 아팠는지. 팔에 너무 힘을 주지 말고 편안하게 하랍니다. 세차야 다. 일만 코치면 다 되는 게 뭐. 스펀지로 닦아내고 샤워 모드로 헹궈내주네요. 이렇게 한번 세차를 하면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비용? 손 세차. 보통 찍으면 한번 찍을 때 1,500원, 3번, 4번. 이거 한 6,000원에서 8,000원 정도. 오. 많이 들면 10,000원. 오. 엄청 힘을 줘서 닦네? 그래야 여기 있는 기름때가 벗겨질 거야, 그러니까. 뒤에도 열심히 유막 제거를 해줍니다. 슬러님께서 해주셨던 거는 썬팅 그리고 블랙박스. 그래서 거기 업체에 간 김에 유리막 코팅을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흡수가 되지 않고 물방울이 왜 붙이는 유리막 코팅, 도장에다가 하는 거. 그리고 이 창에다가 유리에다가 하는 거는 발스 코팅인데 그것도 맡기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는 걸 본인이 하려고 일부러 하지를 않았다고 하네요. 지금은 유막 제거하고 물로 씻어내는 중입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닦아내고 이제 발수 코팅이 들어갑니다. 유막 제거하고 헹궈내고 수건으로 물기 닦고. 물기가 잘 마르고 있어. 이건 뭐죠? 이게 이제 자연스 코팅제예요. 오. 바르고 난 뒤에 닦아주면 하겠어요. 오. 그렇고 마른 걸로 닦아주시면 돼요. 요. 어느 정도 유지가 될까요? 6개월 정도? 셀프로 했을 때? 어, 6개월 정도. 오. 이제 관리만 잘해주면 1년도 넘게 하고. 그러면 전문가한테 맡기면 얼마나 오래 간다는 거야? 전문가한테 맡겨 1년 이상 가? 1년 정도 가, 무조건 가는 거지. 우와. 관리를 해줘야 되고. 아, 분리를 완료. 건조된 것에다가 발수 코팅제를 뿌려서 문지르고 그다음 수건.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주고. 하고 난 뒤 물 맞으면 안 돼요, 다루면. 유리막 코팅은 세차에서 20만원. 헌차가 가면 보통 40만원에서 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와, 진짜? 어, 왜냐면 광택 다시 내야 되고 도장면에 묻어있는 이물질 다 제거해야 돼요. 세차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바로 진행만 하면 돼서. 아, 이제 건조 단계로 넘어갑니다. 햇빛 있는 쪽은 건조시키는데 좋지 않아서 그늘이 진 쪽으로
다시 주차를 했습니다. 휘핏을 받으면 마르면서 이 물이 물자국이 되니까? 아니, 침투해. 아, 그래서 유리막 커팅하고 맞지 말라 했는데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이제 에어를 싸서 어느 정도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저는 항상 에어를 붑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물이 어마무시하거든요. 물이 한 장으로 부족해. 에어를 한번 쏘고 닦으면은 훨씬 더 간편하겠네요. 아, 그럼요. 아주 좋아. 아직 익숙하지 않은. 얍. 어, 됐다. 네, 안에도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네요. 어. 이런 데 있는 물까지도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는군요. 아, 그럼. 우리는 내비 안 켜지는 결함 한 번 있었고, 안전속도 제어는 고장 코드가 떠 있어서 그거 지우고 나니까 멀쩡해졌어. 금방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었지. 자, 그 다음 단계는요? 드라잉이 끝나고. 아우, 드라잉 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네요. 간편 유리막 코팅제. 물기가 필요 없다고, 물기 제거가 필요 없다고 했지만 물기 제거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이거는 뿌리고 닦아주면 됩니다. 그냥 세차를 다 하고 난 뒤에 한 번 더 계속 코팅을 해주는 게 계속 막이 쌓여가요. 쌓여 코팅제입니다. 자, 세차가 끝났습니다. 고생한 호호에게 박수를. 안녕.